사진작가 죽음 연출 사건. 사진작가 죽음 연출 사건은 1982년 12월 14일 아마추어 사진작가이자 보일러 배관공으로 일하던 이동식이 단골 이발소에서 만나 애인이 된 여성 면도사 김경희를 상대로 죽어가는 모습을 찍기 위해 독극물을 먹게 하여 살해한 사건이다. 이동식은 당시 애인이었던 피해자 김경희를 시흥동에 위치한 호암산으로 데리고 가서 사진 촬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녀에게 건네줄 감기약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주입했다. 그리고 그 감기약을 그녀에게 건네주면서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 먹어야 한다고 권했고, 그 약을 먹은 피해자 김경희는 사진 촬영 중 고통스럽게 죽어가기에 이르렀다. 피의자 이동식은 아무 죄의식도 없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모습부터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무려 21장의 사진에 담는 잔인성을 드러냈다. 숨진 피해자 김경희의 시신은 낙엽 등으로 묻혔고, 며칠이 지난 후 범행 장소에서 병정놀이와 총싸움을 하던 동네 어린이들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사건을 접한 서울특별시 남부경찰서는 피해자 김경희의 부검과 인맥 관계도 조사 등을 통해서 피의자 이동식의 존재를 파악하였으며, 밀착 수사 및 집안 수색을 통해서 피의자로 밝혀내기에 이르렀다. 범인의 집 지하 보일러실 벽 쪽에서 필름과 노트가 발견되었고, 이들이 모두 결정적인 증거물로 확보되었다. 범행을 극구 부인하던 이동식은 사진 감정을 했던 전문가의 의견 한마디에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하기에 이르렀다. 어려서부터 불우한 가정환경과 잦은 학교폭력 등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자란 피의자 이동식은 수건의 범죄 행각으로 이미 전과 3범이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 피의자 이동식은 우연히 사진을 접하게 되면서 적극적인 사진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한때 사진전에서 은상까지 수상할 정도로 빛을 보았다. 하지만 머지않아 특별한 주제를 찾지 못하여 고전을 면치 못했던 피의자 이동식은 결국 누드 모델 촬영을 감행했는데, 평소 자주 드나들던 이발소에서 피해자 김경희를 만나게 된다. 당시 그녀는 이발소 면도사로 일하고 있었다. 얼마 후 피의자 이동식은 피해자 김경희로 하여금 누드 모델을 통해서 출세시켜주겠다는 말을 건넸고, 그녀도 이에 응하면서 사진 촬영 활동을 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둘은 점점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에 이르렀고, 그러나 피의자 이동식은 주변의 의혹과 피해자 김경희와의 연문설 등으로 골머리를 알아오던 중 급기야 내연관계로 발전한 피해자 김경희를 살해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죽어가는 그녀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심사에 출품하려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비정상적인 인격과 지나친 집착에서 비롯된 이 사건은 전국을 분노와 경악에 빠뜨렸다. 구속 기소된 이동식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결국 기각. 1984년 2월 16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 판결. 2년 3개월이 지난 1986년 5월 27일 서울구치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다.